반갑습니다. 서세요. 여기는요, 시흥 거머동입니다. 해인짱 다육에 왔습니다. 해인짱 다육에서 판매되는 다육들은요, 국민 다육을 아주 싸게 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생들, 큰 군생들이 있는데, 그것도 가성비가 괜찮더라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인기 품종은 다시 들어왔고요. 그리고 새 품종도 이렇게 입고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도, 첫 번째 이제 앞부분에는 군생들, 큰 군생들을 보여드릴 거고, 이제 뒤에 부분에 세포트 5,000원에 판매되는 다육들을, 새로 들어온 품종과 함께 인기 품종,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 끝까지 다 세포트 5,000원에 판매되는 거, 지금 맞춰 앞쪽에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뒤쪽에는 군생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빨갛게 물들어지는, 이제 키가 크지 않은 땅에 붙어 사는 다육들도 빨간 물듦이 매력이 고아이들도 몇 가지 새로 입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이번에 새로 준비된 해인짱 다육의 다육들은요, 이제 매번 그랬지만 꼭 세 포트에 5,000원에 해당하는 다육들도 인기리에 여러분께 판매가 되고 있고요. 지렁이 분변토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친환경으로 만들어진 그 분변토도 같이 주문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거는 영양이 되기 때문에 분갈이 하기 힘드시면 그거를 위에다 살포시 얹어 놓으시면 밑으로 녹아서 영양이 뿌리에 줄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해인짱 다육에 다육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렁이 분변토부터 보여드릴게요. 지렁이 분변토가 여기서 이제 독점으로 판매하고 있는 건데, 요거 보시면 친환경이에요. 친환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여기 보시면 지렁이 체내에서 배출된 미생물 효소가 함유되어 있고, 25종의 길항 미생물과 유기물 지속 분해 효소 및 무기 성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으며, 지렁이 분을 사용하여 제조하였으므로 그 자체가 미생물과 효소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가람 농장이 만든 거고, 지렁이 분 100%고요. 천연 비료, 통기성, 배수 좋고 냄새 없고요. 이렇게 가람 농장에서 만든 요 아이가 요 지금 분변토가 5kg거든요. 20kg 대용량도 있긴 한데 여러분께서 쓰실 때는 5kg가 제가 볼 때 적당해요. 왜냐면 이거 요것만 쓰는 게 아니라 섞어 쓰는 거기 때문에요. 소량에 이제 그 영양을 주기 위해서 좀 섞어 갖고 그 만약에 다육이 전용토를 구매하셨다면 요거를 조금 더 추가하셔갖고 섞어주세요. 그리고 분갈을 하시면 영양 따로 필요 없다고 합니다. 식물 생장 촉진하잖아요. 가스 발생 이온 없고 안정적이고 보비력 통기성 배수성이 우수하다고 써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재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좋아하셔서 다육이 사시면서 꼭 같이 사신다고 하거든요. 요게 5kg예요. 요 한 봉다리가 5kg인데 요게 10,000원입니다. 10,000원. 요것만 사시게 되면, 저기 배송비는 따로 들어가야 되고요. 요렇게 한 5kg 정도가 용량이고, 여기, 요거를 그대로 보내드릴 거고, 가격은 10,000원이에요. 10,000원에 사시면 되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요거랑 같이 주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렁이 분변토, 이렇게 먼저 다육이 소개하기 전에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거는요, 탐내드 염자 아주 빨갛게 빛깔을 내주는 어두운 빨강으로 진하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제 입장도요, 굉장히 작아요. 작으면서, 미니 염자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빨개서 탐내드 염자라고 하는데, 요 염자는, 입장이 작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미니 염자 종인데, 염자가 다 같은 종자예요. 그런데, 이제 입장 모양이나 색깔에 따라서 이름이 지어지는 거고, 요거는 여러분, 탐내드 염자로 해서 염자, 탐내드 염자를 해서 주문하시면 되시는데요.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데리고 와서 사장님께서 이렇게 달구셨다고 해요. 지금 빨갛게 위에 부분에 물이 들어와 있는데요. 요거는 7,000원이에요. 요거 목대 국저 요아이 7,000원 소개해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염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염자예요. 색깔 목대 엄청 굵죠. 이렇게 밝은 빨강으로 색깔이 나오면서 입장이 좀 더 크고 길쭉길쭉하죠. 요거는 염자라고 하시면 되시는데, 요것도 막 같이 7,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염자 종류가 참 많습니다. 요것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미니 염자라고 해서 아까 그 탐내드 염자과예요. 이것도 같은데 지금 색상은 얘가 이제 빨갛게 올라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빨갛고 노랗고 이렇게 색깔이 올라올 것 같고요. 이렇게 초록색이 있지만 이제 햇볕 보여주고 온도차 생기고 그러면 이제 빨간색과 노란색이 이렇게 어울려지면서 굉장히 화려한 빛감을 내주는 염자가 입장수도 굉장히 가득가득 차 있죠. 요거는 3,000원에 여러분 사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금이죠. 온돌라타 금인데 UI도 3,000원이에요. 이것도 염자과야 되네. 염자과라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금이 있죠. 요 핑크색 라인을 타고 있네요. 요거는요, 여러분 온돌라타 금 3,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방울복랑이에요. 방울복랑인데 요거 초콜릿 라인을 진하게 그려주면 예쁘잖아요. 요 아이가 지금 보시면 예, 큰 포트에 담겨져 있는데 요거는 5,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방울방울 초콜릿 라인을 그려주면서 아주 동글동글하게 바뀌어주는 건데요. 지금 애기들도 이렇게 보면 나오고 있고 요런 거는 이제 하엽돼서 내려갈 거고 이렇게 쭈글쭈글한 건 하엽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 자구도 생기고 그래요. 이건 방울복랑이에요. 가격은요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캉캉이 있습니다. 캉캉은 이렇게 사이즈가 커요. 와, 이거 제 입고 됐어요. 엄청 크죠, 사이즈가. 받아보신 분들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이렇게 큰 캉캉을 여러분 10,000원에 드립니다. 와, 대박이죠. 이렇게 커요. 제 얼굴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릴이 크게 이렇게 주름이 잡힌 게 특징인데요. 목대가 아주 굵은 목대가 있죠. 요거 캉캉은 10,000원에 드려요. 지금 요거 다 나가고 다시 입고가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캉캉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페레도트도 있습니다. 페레도트도 이렇게 3,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목대가 이렇게 외두로 되어 있지만 밑에 지금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란 빛깔과 이렇게 핑크빛으로 색깔을 내주고 아주 동글동글하게 다져놓으면 너무 이뻐요. 페레도트 밑에서 자구들이 나오고 있고요. 가격 착하죠. 3,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레티지아 철아입니다. 아주 빨갛게 지금 들어왔네요. 요 아이도 지금 사이즈는 10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 가격은 8,000원. 8,000원에 전체적으로 다 빨갛게 색깔을 내주는 거예요. 이거는 레티지아 철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생얼과 같이 이렇게 있죠. 레티지아 철아. 요거는 10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서 소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진 않습니다. 가격은 8,000원. 8,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이건 온슬로우 군생입니다. 온슬로우 군생은요 2두로 이렇게 되어 있고 3두도 되어 있는데 이게 사이즈가 좋아요. 사이즈가 좋고 가격은 4,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 11.5cm 정도 되는 포트에 가득 차 있는 거고 2두도 보이고 외두도 보이는데 가격은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레드팩 금이에요. 뽀얀 백분과 함께 목대는 굉장히 굵은 목대가 있고요. 보라색, 핑크색의 빛감이죠. 요거는 제가 핑크색하고 가깝네요. 목대 굵은 목대가 있는 요 아이 얼굴 사이즈는 10cm 정도 될 것 같고 가격은 7,000원. 7,000원에 묵둥이 레드팩 금이에요. 금종자입니다. 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 아이는 레드팩 금. 가격은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집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집시 쪽 테이블을 왔는데요. 이렇게 대품이 있어요. 대품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큰 대품은요 입이 다 다질 듯 다져져서 굉장히 짧고 통통하게 바뀌어 있어요. 짙은 보라색이 안쪽으로 더 색깔이 진하고요. 가장자리 약간 은보라색, 연보라색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쪽 모양 보세요. 이렇게 통통하고 두텁습니다. 집시 대품이에요. 대품 군생이고요. 이렇게 큰 대품은 25,000원. 25,000원에 준비가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이쪽에 좀 작은 사이즈가 있어요. 이건 소 사이즈는 아니고 아마 중 사이즈에 가까울 거예요. 얼굴 사이즈가 지금 이렇게 금기가 있네요. 예, 집시는 금기가 참 잘 들어갔죠? 잘 들어가요. 보니까 금기가 있는 줄이 이렇게 살짝 하얀 줄이 보이거든요. 요거 그 집시 이건 중 사이즈로 할게요. 요거 가격은요 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6,000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밤이라서 지금 이렇게 잘 나올란가 모르는데 살짝 형광 불빛 때문에 그런지 좀 연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거는 집시입니다. 중 사이즈는 6,000원 소개해 드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집시 금이에요. 집시 금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격 5,000원. 5,000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보시면 이렇게 금무지는 아니고 금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제 금이라는 게 맞는 거죠. 약간의 금줄과 연한 보랏빛으로 색깔을 내주는 집시 금도 이렇게 있는데요. 군생이에요. 가격 5,000원. 집시 금 군생은 금군생 5,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수영도 멋지죠. 이렇게 연한 보라색으로 나와 있고 입장은 좀 크지 않은 입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집시금입니다. 가격 5,000원입니다. 트라기스도 완전 묵둥이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핑크핑크하죠. 이 아이도 수영이 원래 얘네들은 멘도사도 그래요. 오래되면은 덩쿨형으로 내려오거든요. 요거 베라기스 묵은둥이입니다. 가격 3,000원이에요. 이게 3,000원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좋아하시거나 귀엽고 깜찍한 수영을 좋아하시면 요거 사셔서 이게 잔뿌리가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요거 정리 다 하셔서 수영 잡으셔서 분갈이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거 뛰면 되겠다. 떨어져 하나 꺾였네요. 이렇게 보면 수영이 좀 자유스럽게 생겼어요. 이건 베라 하긴스예요. 금은 아니고 베라 하긴스 군색입니다. 가격은요 3,000원이에요. 싸죠. 이게 12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건데 가격 좋아요. 베라 하긴스입니다.
루돌프도 준비되어 있어요. 군생인데 이거 6,000원. 군색은 6,000원이에요. 색깔은 아직 안 나왔는데 진한 보랏빛으로 색깔 나오면 정말 멋있는 이게 목대가 좀 생기더라고요. 루돌프가 그러면서 군생들이 이렇게 커주는데 진한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루돌프는 6,000원이에요. 6,000원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수영 바로 잡아서 분갈이 하실 때 이렇게 모아서 심어 주시면 되고, 색깔은 아직 초록이지만 겉에 지금 보신 보라색이잖아요. 요 색깔로 전체적으로 바뀔 거고, 루돌프 군생 요거는 6,000원 준비돼 있어요. 루돌프 군생 있다면 여기 외두도 이렇게 있어요. 아주 빨갛게 가깝게 이렇게 물들이 들어있는데, 루돌프가 원래 이제 보라색으로 빛깔 내주는데요. 또 환경에 따라 틀리니까 빨간색으로 들어올 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촘촘한 입장으로 아주 가득가득 차여있는 이거는 외두예요. 외두는 여러분 4,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한 10cm 정도 돼 보이고요. 이건 루돌프 외두 4,000원 소개해드리고요. 옆에 수련도 있네요. 수련이죠. 수련도 3,000원. 와, 가격 좋죠? 이렇게 큰데, 수련도 이제 핑크색, 은은한 핑크색으로 색깔 내주면서, 수영은 이제 공처럼 말린 봉오리 수영, 꽃봉오리 수영으로 되는데요. 지금 100분도 있습니다. 100분도 이렇게 있고, 사이즈는 10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더 클 것 같죠? 저거가. 요거는 이제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지금 군생으로 바뀌어지는 거고요. 수련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가격이 3,000원이에요. 3,000원. 좋죠? 운동자 금도 3,000원에 이렇게 풍성한데 3,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곰발바닥의 모양이죠, 이게. 그러면서 솜털이 있어요. 있으면서 이 발가락 모양의 끝에 부분에 핑크 점으로 딱 찍어주잖아요, 다섯 개가. 그러면 정말 예뻐요. 다섯 개는 넘겠네요. 이렇게 핑크 점 살짝 올라오네요. 보세요. 하나, 둘, 여섯 개네요. 이거는 운동자 금입니다, 여러분. 요런 수영도 있고, 지금 수영은 여러 가지로 요런 수영도 있고, 지금 뒤에 보면은 요런 수영도 있어요. 가격은 3,000원. 운동자 금, 요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라울이에요. 라울도 준비되어 있는데, 요거는 라울이 4,000원에 라울 판매되는 거고요. 끝에 손톱이 이렇게 지금 빨갛게 색깔이 나왔죠? 밑에 자구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풍성한 지금 10cm가 넘는 포트에 들어가 있는 풍성한 라울이에요. 요거는 라울입니다. 끝에 빨갛게 물들어진 게 귀엽죠? 요거는 4,000원에 라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멀로 군생이에요. 멀로 군생. 어우, 얘는 얼굴이 왜 이렇게 많나? 이건 15,000원. 사이즈가 커요. 중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얼굴이 둘, 넷, 여섯, 일곱, 7두고, 이런 건 이제 3, 4두 정도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멀로 군생, 중 사이즈 군생입니다. 가격은 15,000원. 나중에 오렌지 멀로로 바뀌겠죠? 이거는 멀로 군생이에요. 이거는 미니 황비왕 4,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 10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10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진한 빨강이나 보라로 색깔을 가장자리부터 내주거든요. 자구가 참 잘 나오고요. 얼굴 사이즈는 그렇게 크게 되지 않는 것 같고요. 미니 황비왕이니까요. 요거는 4,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가득 찬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이건 미니 황비왕 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시리즈도 있어요. 이거는 3,000원. 3,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에 부분이 이렇게 동글동글 하면서 크죠? 그러면서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데요. 요거는 군생이에요, 군생. 더스트로즈 7.5cm 포트에 있고, 사이즈는 소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은 3,000원입니다. 블루 엘프예요. 블루 엘프는 빨갛게 빛감을 내줬네요. 이거는 보라색으로 진하게 내주는 건데, 지금 얘도 보시는 바와 같이 목대가 이렇게 아래 입장이 다 정리돼서 지금 목질화가 다 돼가고 있어요. 사이즈는 소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블루 엘프 3,000원. 3,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블루 엘프 목등이 군생입니다. 자, 미니마가 있어요. 미니마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니마. 미니마 보면, 보시면, 목대가 아주 굵은 목대가 있고,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가운데 보이시죠? 요거 미니마가 6,000원. 요것도 좀 키가 있네요. 미니마가 키가 좀 없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두 개는 키가 좀 있어요. 좀 특이한 미니마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정리가 됐죠. 가운데서 지금 자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 수영 여러분께서 이제 바로 잡으셔서 키우시면 되시는 거고, 요거 미니마 6,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11.5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알바뷰티예요. 알바뷰티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인기 품종, 여러분께서 많이 좋아해 주셔서요. 이거 다시 입고가 되었는데 3,000원이에요. 3,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한 얼굴이 아니고요. 보면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자구들이 아주 풍성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알바뷰티가 지금 3,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거 10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건 알바뷰티입니다.
라일락 자연 군색이래요. 근데 얼굴이 굉장히 작게 지금 이렇게 달궈진 거거든요. 투톤 색깔, 입장 가장자리는 노랗게, 안쪽으로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되어 있는데, 요거 얼굴 두수가 지금 5도 작아요. 근데 작아도 자연 군색으로 오랫동안 묵힌, 다져진 라일락이라고 해요. 라일락, 이제 작은 포트, 뭐 2,000원 포트도 있긴 하지만, 그런 애들은 이제 애기들이고, 얘네들은 어느 정도 달궈져서 입장이 아주 귀엽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얼마냐면, 5,000원이에요. 5,000원 라일락 자연군생이에요.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백봉도 있습니다. 얼굴이 이것도 15cm, 이제 물 주셨네. 사장님께서 안 주시다가 물 주신 것 같고요. 요거 15cm 정도 되는 사이즈 백봉이에요. 외두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가격 4,000원. 예, 4,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요거는 희성이에요. 희성도 3,000원이에요. 밥이 많이 들어가 있죠. 요것도 합식해서 키워도 되고, 요거 하나만 키우시면 빨간색으로 위에 머리부터 색깔이 이렇게 나와요. 희성입니다. 요 아이 물 좋아합니다. 데려가셔서 키워보세요. 3,000원입니다. 아, 청키도 있어요. 청키도, 이렇게 지금 목대가 이렇게 굵은 목대고, 나중에 보랏빛을, 색을 내주는 아이인데, 요 아이는 3,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한몸으로 되어 있는, 이거 보시면 자연군생이거든요. 청키 3,000원 데려가세요. 마디바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15cm 이상 된 대품이고요. 외두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만원이에요. 요거는 만원. 만원 마디바. 주름이 아주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잘 잡혀 있죠. 핑크색이나 보라색으로 이제 나오는 거고, 여기 보시면 좀 더 작은 사이즈에는 한 10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보여지고요. 가격은 이거는 5,000원이에요. 5,000원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마디바 두 가지로 해서 사이즈 구분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5,000원과 만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로즈퀸 백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가장자리가. 로즈퀸 백금. 요거는 4,000원이에요. 4,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백두산 선인장이네요. 요런 거는 5,000원이래요. 5,000원. 요것도 이제 하얀 분이나 이게 그 좀 단순한 그 디자인의 화분에 심어 놓으면 이쁘던데요. 이거 눈사람처럼 토끼처럼 생겼구나. 이거 백두산 선인장 5,000원. 5,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실버스타가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 외두로 되어 있어요. 손톱 길이 보세요. 이렇게 긴 게 특징이에요. 요건 사이즈는 한 6cm 정도 돼 보여요. 실버스타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격 3,000원입니다. 이거는 실버스타이고요. 중간에 이거 독일 샴페인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4,000원이에요. 피멍울이 지금 가운데 부분부터 들어오고 있죠. 사이즈는 한 7에서 8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독일 샴페인은 4,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제 작게 달궈진 아이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몇 가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크진 않아요.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끝장빛감 이렇게 작아요. 너무 이쁘죠. 사이즈는 이건 한 5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요거 이렇게 색깔이 될 거예요. 이거 다 같은 품종이거든요. 예쁜 아이들부터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 요 아이들이 4,000원이네요. 4,000원 7.5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될 거예요. 얘도 스파토, 요거 가장자리 보면 피멍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4,000원이에요. 핑크 스파 4,000원. 보시면 이렇게 피멍으로 핑크색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사이즈 크지 않습니다. 5cm 내지 6cm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작게 달궈진 거 좋아하시면 요거 하시면 되시는데요. 요거는 4,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모건 뷰티가 있어요. 색깔이 이제 끝에 부분이 빨간색으로 나오고 있죠. 요거는 꽃이 피는 게 길쭉하게 피는 거예요. 원정 모건 뷰티하고 얘하고는 다릅니다. 요거 3,000원에 준비가 돼 있어요. 아주 입장이 도톰하죠. 요거는 3,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도로가 있는데요. 창이죠. 창. 요렇게 지금 색깔은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거고, 얼굴 사이즈는 8에서 8cm 정도, 8, 9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도르는 8,000원이에요. 8,000원에 아도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루닐 군생입니다. 요 아이는 3,000원입니다. 3,000원. 이건 마루닐 군생 보라색으로 빛감을 내줬죠. 자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요 아이 자구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고요. 3,000원이고요. 카시오 조금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얘도 3,000원. 카시오 조금 외두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요 아이도 연등처럼 나중에 환엽으로 해서 홍등의 입장처럼 연꽃처럼 되는 거거든요. 카시오 조금 요 7.5cm 포트인데 한 8cm 정도 될 것 같아요. 가격은 3,000원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앙아보이데스예요. 앙아보이데스는 여러분 5,000원. 창이죠. 군생이에요. 진짜 오래 달군 아이예요. 크게 키우지 않고 작게 달궈진 앙아보이데스. 이렇게 빨갛게 빛감 나온 것도 있고요. 이렇게 노랗게 빛감 나온 건 정말 오래된 거거든요. 요거는 군색으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가격은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글램핑크가 요새 색깔이 너무 이쁘잖아요. 요거 글램핑크는 얼마냐면 요거 4,000원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요거 너무 색깔 이쁘다. 진짜 이쁘죠? 요거는 4,000원 소개드립니다. 75cm 포트인데 수영도 이렇게 가지런하고 너무 이쁘고 핑크핑크하고 그렇습니다. 글램핑크 여러분 4,000원 소개해드리고요. 이거 할인된 거예요. 5,000원에 판매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꼭 선점하세요. 사이즈가 큰 겁니다.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아이스크림 알바뷰티하고 비슷한 품종인데 거의 비슷해요. 제가 볼 때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 짱짱이 달궈졌습니다. 너무 이쁘죠? 요거 얼마냐면 5,000원이에요. 5,000원. 요거 외두도 5,000원, 쌍두도 5,000원인 것 같습니다. 같은 가격에 드리는 아이스크림은 이렇게 외두 좋아하시는 분도 또 계셔요. 쌍두 좋아하시는 분 요거 하시면 되시고요. 요거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이스크림에 4,000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요건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빌게이츠도 있습니다. 빌게이츠가 지금 이렇게 가운데 부분 주글주글주글 주름이 잡히는 게 특징이잖아요. 여기 지금 노란색과 핑크색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건 4,000원이에요. 요거는 몇 센치 보트지 이게 지금 입장 모양이 조금 다르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빨간색이 바뀔 거고 이게 8cm 포트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차 있거든요. 요거는 빌게이츠 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사망아이 블랙 위치라는 아이인데 얘는 5,000원이에요. 5,000원 가운데 젤리어가 되는 거고요. 사이즈는 한 8cm 정도 나와 보입니다. 요거는 블랙 위치 5,000원 소개해드리고요. 요거는요 간도리스 철한데 4,000원이래요. 빨갛게 빛감 나오면 되는 거 이쁘죠. 빨간 전체적으로 간도리스 철과 캔디 철은 좀 헷갈려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10cm 되는 사각부트 들어가 있는 거고 가격은 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홍등이 있는데 2두 군생이에요. 3두도 보이긴 하는데 요거는 6,000원에 드린다고 그래요. 사이즈는 크진 않아요. 가운데 빛감 보세요. 이렇게 예쁘네요. 이거 홍등입니다. 6,000원 쌍두 거의 쌍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이즈는 크게 키우지는 않은 것 같고 이렇게 작게 너무 이쁘죠. 홍등이 이거는 6,000원. 아이고 갖다 놔야지. 갖다 놓을게요. 6,000원 소개드립니다. 피어리스 군생인데 3,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3두예요. 이거 8cm 살짝 5cm 보트잖아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얘는 피어리스 군생 3,000원. 3,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려요. 피어리스 군생 뽀얀 백분도 있고 보라색 빛감을 내어주는 피어리스도 이렇게 군생 말고 외두가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풍성한 군생이 3,000원이면 가성비 괜찮죠. 이거는 피어리스입니다. 와 이거 살아보니 스포클론이 완전 이쁘게 잘 달궈졌네. 세상에나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얘 4,000원에 드린다고요. DC 5,000원 5,000원에서 3,000원까지 DC야? 지금 3은 뭐지? 3,000원에서 하셔도 되는 것 같다. 그런가 봐요. 오 너무 이쁘다 이거. 일단, 이게 지금 크게 안 키웠고 작게 지금 달궈졌어요. 너무 이쁜데요? 이거 보세요. 이제 물을 막 주셨네. 색깔이 완전 나 보라색인데 이게 완전 진빨강으로 블랙 주얼리처럼 색깔이 나왔습니다. 너무 예쁜데요?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나왔어요. 살아보니 스포클론이에요. 요거 작은 거 좋아하시면 요거 사셔서 키워보세요. 3,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블랙킹입니다. 블랙킹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빛감을 내줬네요. 요 아이는 지금 보시면 2두 이렇게 보여요. 요것도 7,000원에 드린다고 하고 이렇게 써놓네요. 8,000원인데 1,000원 DC 그래서 7,000원. 요거는 블랙킹 보라색 빛감을 내주는 창입니다. 지금 현재는 보라색이에요. 나중에는 보라색이 진해서 블랙색으로도 보이나 본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지어진 것 같고요. 요거 블랙킹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 아이는 판타레이. 이 아이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색깔을 내주는 거예요. 입장은 이렇게 뾰족하죠? 요것도 사이즈는 한 6, 7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가격 요것도 4,000원. 요것도 내렸네. 요거 5,000원에 판매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0원 지금 사장님께서 내려주신 것 같고요. 요거는 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메스트로도 있어요. 요거는 5,000원. 요거 5,000원에 4,000원에 드시네. 요거 4,000원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색깔이 이렇게 고와요. 작게 달궈진 거 좋아하시면 아메스트로 요거 여러분 4,000원 최저 가격이죠? 여기 들어가세요. 아주 좋습니다. 아메스트로이고요. 얘는 3,000원이에요. 이것도 까망둥이 아가예요.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젤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2두로 모두 되어 있는데 이것도 3,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세리입니다. 세리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세리 이쁘죠? 가운데가 젤리화가 되는 세리예요. 그 다음에 이건 도테랑입니다. 도테랑은 3,000원이에요. 사이즈가 좋죠. 이것도 진한 콜로라타처럼 색깔이 내주는 거고 오래 키우니까 얘도 맑은 톤으로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요거 사이즈는 10cm 될 것 같습니다. 근데 3,000원. 수영도 멋지고 사이즈도 대박 좋아요. 도테랑입니다. 요거는 3,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 그 뭐냐면 당인이죠, 여러분. 빨갛게 물들어졌네. 요거는 4,000원이에요, 당인. 어지 보세요. 빨간 나비 같죠? 이렇게 밑에 이제 여기 자구들 이렇게 낼 거예요. 사이사이에서. 그러면 더 풍성해지거든요. 그럼 그때 더 이뻐요. 요거는 당인입니다. 핑클루비도 있어요. 핑클루비도 6,000원에 드립니다. 군세. 요거는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이렇게 잘 다져졌죠. 이쁘죠? 요거는 지금 11.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가격은 6,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핑클루비입니다. 그 샴페인도 있어요. 10,000원이에요. 이거는 사이즈가 15cm 나올 것 같고요. 짙은 보라색으로 색깔이 이렇게 나왔고, 요것도 이제 그 다져지면은 요것도 이제 보라색이 진하게 되면서 입장이 더 밑으로 짧고 통통해지면서요. 그렇게 이제 붙여질 거예요. 핑크 샴페인 사이즈는 중사이즈 15cm는 넘을 것 같고, 요거는 10,000원입니다. 마르셀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구 나온 거 보세요. 많이 나오죠, 지금. 이 자구, 마르셀이 이게 특징이에요. 자구를 여기저기서 막 터트려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큰 입장이 없어지면서. 요거는 4,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들어가셔도 그때, 엄마, 얘 너무 특이하다. 얘는 지금 벌써 자구들이 다 점령을 해서 이렇게 군색으로 되고 있어요. 너무 특이하죠? 4,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마르셀 보여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새로 들어온 건데, 흑법사예요. 흑법사인데, 요거 6,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오. 흑법사 6,000원. 이렇게 길쭉한 수영이에요. 아주 까맣게 빛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6,000원이라고 하네요. 키가 얘가 커요. 이렇게 보면 키가 길쭉하게 거의 키다리죠? 요것도 이제 잘라갖고 심어도 뿌리 잘 나와요. 요거는 까맣게 빛감 내는 흑법사 군색입니다. 가격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 이렇게 키가 큽니다. 보면, 과른수 무슨 저기 같죠? 이렇게 키다리 흑법사. 이렇게, 롱분에, 입구가 좁은 롱분에 심으셔서 키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요거는 흑법사 6,000원이고요. 파랑무도 있는데 얘물 저게 쳐야 되긴 얘는 안 주셨나 보다. 여기 보시면 새 아가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핑크색으로 진하게 나오거나 보라색으로 나오면은 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랑무라고 하는데 요거는 4,000원 들어가시면 돼요. 10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치아와 4,000원에 드립니다. 오, 사이즈는 15cm 나올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 3두네, 이거는. 군색은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렇게 중사이즈인데 4,000원이네요. 치아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4,000원 치아와 괜찮죠? 이렇게 큽니다. 받아보시면 놀라실 것 같아요. 4,000원 치아와 보여드렸고요. 프리티도 이렇게 있어요. 프리티는 3,000원이네요. 얘는 뭐 하심끼 해놓은 거예요, 거의. 프리티는 입고 지나 이제 그런 번식이 잘 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모아갖고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더라고요. 요것도 키가 좀 크는 아이라서요. 그렇게 이제 모아서 심으시면 풍성하게, 멋지게 연출이 되겠죠? 요거 빨갛게 빛감 나와요. 완전 진한 빨강으로 색깔 나오는 프리티가 3,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2,000원에 다육, 세 포트에 5,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다육들,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빠르게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중복 상품도 괜찮아요. 뭐 나는 집시를 3개 할 거야. 나는 이거 버거연 3개 할 거야. 아니면 나는 집시 하나, 버거연 하나, 레티지 하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미파를 보여드릴게요. 미파 한 포트 하시면 2,000원이고 세개 하시면 이제 5,000원 드리는 거예요. 하얀 그 가장자리의 선이 특징이고 노란 꽃을 펴주잖아요. 지금 꽃을 폈다가 지어진 꽃이 지었는데 여기 또 꽃봉오리도 맺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요거 미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집시예요. 집시도 준비해 주셨어요. 이것도 3,000원에 파는 거지만 여러분 이거는 이것도 똑같이 세 포트 5,000원에 드린다고 해요. 군생이죠. 들어가셔서 달구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것도 준비되어 있고요. 버거연도 드릴게요. 버거연도 이렇게 노란 입장 지금 바뀌었는데 이것도 아주 당짱해. 물 좋아합니다. 버거연. 꽃을 펴준 핑크색 꽃을 펴주는 버거연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거는 레티지아. 레티지아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3개 사셔서 합식하셔도 되지만 조그만 분에 하나만 키우셔도 빨간색의 빛감을 보실 수 있거든요. 레티지아도 준비돼 있고 찐 골드도 준비돼 있어요. 가운데 골드골드하죠. 빨간색과 골드가 투톤으로 색깔을 내줘서 더욱 매력 있는 아이죠. 이 아이도 이렇게 준비돼 있는데요. 빨간 부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그 바나나 미인이라고 하시네요. 바나나 미인이래요. 요거 바나나 미인도 준비되어 있어요. 요것도 이제 색깔 보라색으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은은하게 나오고 있죠. 요 아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나나 미인입니다. 둥근잎빛이 흐리대도 노랗게 이제 색깔 나오고 있네요. 요 아이도 드릴게요. 2포트, 3포트에 5,000원. 굵은 목대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입장이 노랗게, 지금 핑크, 이렇게 노랗게 바뀌고 있죠. 그리고 핑크색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둥근잎빛이 흐리대입니다.
레드베리. 레드베리도 준비가 돼 있어요. 와, 레드베리 색깔 빨간 거 하나 딱 있네. 이거보다 더 환하게 이제 밝게 나오죠. 아주 풍성합니다. 레드베리도 여러분 이것도 2,000원인데요. 와, 새 포토샵 합석하시면 진짜 이쁘겠네요. 이거는 레드베리입니다. 지금 색깔 아직 안 났지만 아주 맑은 빨강으로 색깔을 내주는 겁니다. 홍옥이에요. 홍옥도 빨간색 빛감이 이렇게 내주는 거죠. 요거는 레드베리보다는 입장이 좀 크죠. 크고 동그랗고 빨간색으로 지금 빛감이 나오고 있는 요 아이도 이제 모아서 심으시면 예쁘죠. 요거는 요것도 드릴게요. 이것도 세포트 뭐 다른 거 레드베리랑 뭐 다 섞어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홍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백봉이에요. 백봉이 지금 사이즈가 얼굴이 다 커요. 보면 이제 붙여진 아이 복숭아 빛깔로 나오는 요런 백봉도 있어요. 요것도 이제 드려요. 다 똑같은 가격이에요. 뒤에 보면 조금 사이즈가 좀 더 크고 그렇습니다. 백봉이고요. 화제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화제 애기 나왔는데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화제. 요것도 선택해 주세요. 화제입니다. 화제. 불꽃 모양의 입자이 진짜 특이하죠. 너무 예쁘다. 화제입니다. 오베사도 준비되어 있어요. 오베사. 오베사도 지금 여기 동글동글한 모양에서 꽃이 이제 나오려고 그래요. 오베사도 드리고요. 펜댄스. 펜댄스도 노란 입장과 지금 핑크 라인을 이렇게 타고 있는데요. 요 아이도 여러분 드립니다. 2,000원인데 세포트 5,000원 드릴게요. 아메치스도 핑크핑크한 아이죠. 애기들 봐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핑크 사탕으로 나중에 바뀔 거예요. 땡글땡글한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건 아메치스 미인 아이죠. 이 아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이건 하엽이고, 떼서 정리하면 되고, 애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아메치스고요. 이거는 펜타드럼. 펜타드럼이, 그러니까 진한 보라색인데 검은색으로 보여요. 검은색. 검정색으로 보이죠? 펜타드럼. 이거 옛날 다육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아이도 아시는 거 아실 겁니다. 이것도 드리고요. 준비되어 있죠? 코스티입니다. 코스티도 이제 핑크색으로 가운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티 이렇게 목대가 긴 수영이죠. 요것도 드려요. 코스티도 좋아하시는 분 많죠. 이렇게 데려가셔서 달궈 보세요. 아래 자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홍영월, 핑크 영월이라고도 하고 이것도 목대가 길어요. 밑에서 지금 자구들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요것도 드릴게요. 요것도 세포트 한 포트 2,000원 무조건 세포트 하시면 5,000원. 그러니까 뭐 요거 코스티 메타드럼 하나씩 해도 되고요. 중복 상품도 괜찮고요. 마음껏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방울 복랑이에요. 방울 복랑은 이제 큰 사이즈도 보여드렸지만 요거는 목대 보시나 아시다시피 이렇게 아직 묵질하는 안 된 상태고요. 데려가셔서 달구셔야지. 얘는 번식이 크고 성장도 잘 돼요. 엄마 요거는 특이하다. 하트네. 아주 동그랗게 초콜릿 사탕처럼 되는 거예요. 백분도 있습니다. 방울 복랑도 준비되어 있고요. 콩란이에요. 콩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콩란도 늘어뜨리면서 키우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것도 데려가세요. 이건 정야 같은데 정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외두로 거의 되어 있고요. 요것도 빨간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정야 하나만 키워도 되고 합식해도 되고 얘도 자고 잘 내죠. 정야 핑크 점이 정말 예쁘네요. 요거 정야 요 아이도 준비되어 있고요. 스타도 준비되어 있네요. 제스타 중간중간 사이사이에서 자구가 잘 나오는 제스타도 지금 외두로 되어 있지만 자구 나오면 군색으로 될 거고요. 요것도 선택해 주셔도 되실 것 같고요. 라울입니다. 라울도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딸고 다져 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져진 것도 있고 다 같은 가격이거든요. 요건 좀 얼굴이 크면서 자구가 더 많이 달려 있죠. 수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라울이에요. 이 아이도 세포트 하시면 5,000원 드리고요. 이거는 애심. 애심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애심도 이렇게 노란 입장과 빨간색의 점이 이렇게 콕콕 찍혀 있어요. 이것도 목질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 아이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애심도 한 포트보다는 두 포트 정도 합식하시는 게 이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색깔 이쁘죠? 이건 애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거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서털이 있으면서 저기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지금 밝은색 겨울아이 흑토이입니다. 흑토이도 준비되어 있어요. 목대가 길죠? 이렇게 까만색으로 해서 이렇게 가장자리 입장에 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흑토이도 보여드립니다. 합식해도 이쁠 것 같아요. 겨울에. 그죠? 흑토이 색을 이쁘게 가운데 뿜 되고 있네요. 이거는요 그거잖아요. 천연업 변경 지금 주황색 줄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진하게도 될 거예요. 이것도 키가 크고요. 흘러내리는 수영으로도 크고 그렇습니다. 천연업 변경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티피도 보여드릴게요. 티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이즈는 8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두도 보이고 외두도 보이죠. 이거 티피도 골라주시면 세포트 5,000원에 들어가실 수 있고요.
누브라예요. 누브라 짙은 보라색의 빛감을 보여주는데 UI도 좋지 않아요. 창이거든요. 이렇게 멋진 색깔로 지금 환엽도 보이고 보면 이렇게 환엽도 보여요. 누브라 이것도 세포토천은 이거 창문에다 심어놓으면 진짜 멋지지 않을까요? 환엽도 있어요. 뾰족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뾰족한 것도 이렇게 다 환엽으로 내려갈 거고요. 요거 여러분 누브라입니다. 홍포도는 빨갛게 빛감 다 나왔네요. 이렇게 홍포도예요. UI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UI도 드립니다. 이거는 실루엣도 있네요. 실루엣도 달고 놓으면 맑은 톤의 빛감으로 나오죠. 이두도 보이고 외두도 보이는데 이렇게 외두도 이쁘죠. 이것도 준비되어 있고요. 블라우카라는 품종이네요. 요아이도 준비. 목대가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어요. 핑크색으로 은은하게 지금 나오죠. 이렇게 있는 요아이도 괜찮네요. 블라우카이고요. 초코파밀라라는 아이인데요. 빨간색으로 빛감 나오고 있습니다. 목대 이렇게 굵고요. 좀 키가 있습니다. 이건 초코파밀라이고요. 보시면 조한단위는 잘 맞다고 제가 지난번에 그랬는데 이거 하나만 심어도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초코파밀라고요. 호빗도 아주 땡글땡글 이렇게 생겼어요. 입장이 어쩜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맥시잼골드도 있네. 아, 맥시잼이 아니지. 리틀잼 있죠. 리틀잼도 이렇게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가운데 부분부터 지금 빨갛게 나오려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요. 보니까. 요거는 골드 황금으로 바뀌는 아이예요. 리틀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준비된 거 보여드렸는데, 와, 오늘 진짜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네 다이를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개를 다 보여드렸어요. 대박입니다. 여러분, 고를 수 있는 다양성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다양하게, 지금 있는 거다 보여드렸네요. 이거는 해인장 다육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육들이고요. 가성비 좋은 다육들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세포트에 5,000원에 해당하는 다육들도, 같이 봐서, 보셔서 주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올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